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짤 때는 프로그래밍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프로그래밍을 짤 때는 어떻게 짜냐면은 변수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처리해줘야 돼요. 평균을 낸다. 그럼 민하고 값을 집어넣어줘요. 그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해주고 싶다. 표준 편차를 또 구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가로를 해서 자꾸 뭔가를 묶어서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세 가지 함수를 또 써야 된다. 이겁니다. fx라는 거를 처리를 해줘요. 그러면 f라는 어떤 함수를 처리해 줍니다. 뭐 평균이든 표준 편차든 민하고 가로 열고 뭐 어떤 값을 써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그렇게 나온 값을 가지고 또 하나를 값을 더 해줘요. 그 다음에 그걸 또 처리를 또 해줘요.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또 처리해주고 또 처리해주고 또 처리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할때 이렇게 써줍니다. 보통 프로그램 패키지에서는.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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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이렇게 막써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로가 한 서너 개 넘어가면 헷갈려요. 여러분들 이제 코딩 하다 보면은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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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이게 막 가로가 막 여러 개가 막 묶여 있어요. 기본으로. 어떤 결과 값을 처리한 걸또 처리해주고 또 처리한 걸또 처리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로, 가로, 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코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줍니다. 어떤 값을 처리한 값을 넣어주고요. 그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또 처리해주고 새로 생성을 해주고 처리해주고 또 생성을 해주고 또 최종 결과. X3이 이제 최종 결과죠. 한 거를 저장해두고 또한걸또 저장해두고 한걸또 저장해주고 하는 방법인데 중간중간마다 변수를 이렇게 서팅해서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월스트한 방법이에요. 왜냐? 만들 때마다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주면 변수마다 용량이 계속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몇 메가 안 되니까 그런데 기업에서 뭐 100메가, 200메가 막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뭔가를 처리할 때마다 자꾸 생성해주면 얘가 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돼서 이거는 가장 안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에다 계속 엎어 쓰는 거예요. 그나마 이게 조금 낫긴 한데, 조금 난데 문제는 얘냐면 뭐냐면은 기존의 값들이 자꾸 변수가 없어지다 보니까, 왜냐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개념이죠.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는 해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값들이 중간에 좀 디버깅하기 어려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게 기존에 많이 쓰는 프로그래밍에서 그 변수 처리하는 방법이 요 방법입니다. 요 방법이나 아니면 요렇게 처리해주는 방법. 근데 이거는 초보자들이 보기가 너무 어렵죠. 초보자들은 많이 어려울 거예요. 헷갈릴 거예요. 가로가 막 빼먹고 치는 경우 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많이 쓰는 요 방법을 쓰면 문제는 이제 디버깅이나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보이죠? 그래서 팁을에서는 좀더 직관적으로 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게 요겁니다. 자, 요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퍼센테이지, 꺽쇠, 퍼센테이지. 요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어떻게 해주느냐. 요렇게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X 값을 갖고 와서 이 값을 요 밑에다 대입을 해줘요. 여기다가. 대신에 여기는 어떤 변수 값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그 함수명만 써주면 됩니다. 왜냐면 X는 위에서 갖고 오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그래서 X를 갖고 와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요. 그 다음에 요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 결과를 바로 그 밑에다가 자동으로 대입해 줍니다. 이해되셨죠? 혹시 눈으로 볼때 어떻게 돼요? 아, 데이터 갖고 와라. X, 이렇게 좀, 아, 데이터를, X라는 데이터를 갖고 와라. 그 다음에 꺽쇠, 저 뭐죠? 파이프라인 만들어주고, FX. 아, 거기다 대입하라는 거구나. 그 다음에 또 파이프라인 GX. 아, 그럼 나온 결과를 또 GX에다 또 넣어주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딱 해주면 결과가 뭔지 모르지만 딱 나오고,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딱 보고 아 여기서 문제가 있었나 여기서 문제가 있었나 볼 수도 있고 나중에 프로그램을 해결할 때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실행하면 요 결과만 나와요. 만약에 코딩할 때는 여기까지만 실행해주고 요것도 실행해주고 부분 부분적으로 실행을 계속 해주면서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다 R 코드 프로그램 패키지들을 보면 저런 모양을 많이 써놨어요. 근데 초보자들은 저게 뭔지 헷갈릴 거예요, 많이. 근데 가장
쉽고 객관적으로 해주는 모델로 갑니다. 이게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이고요. 이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는 게 디플라이어R이라는 패키지가 이 안에서 설치해줘야 이걸 써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 전에 타이비디 벌스라는 패키지를 다 설치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다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리스라는 거를 갖고 오고요. 프린트를 10개만 해라. 대신에 열은 INF는 뭐냐, 인피니트라 그래서 무제한대로 있는 거다 갖고 와라. 이 얘기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자, 원래 원 버전으로 해볼게요. 원 버전. 원 버전은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INF가 I가 대문자예요. 그래서 INF는 대문자로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뭐가 되냐면 10개만 출력해라고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원래예요. 지금 여기는 가로가 하나뿐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가로가 여러 개, 여러 개, 여러 개 됐으면 어렵겠죠. 그래서 해주는 방법이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럼 이렇게 쳐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근데 중간에 데이터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여러분들 대부분 데이터를 먼저 갖고 오는 거예요. 호출하는 거예요. 데이터 호출해 준 다음에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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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줄 겁니다. 제가 샘플로 좀 어려운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우리가 쓸 텐데, 자, 지금 보이시죠? 이런 거. 자, 이런 거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저거를 가로 하나에다 다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겠죠?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뭔가를 처리해주고, 그 결과를 또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그 다음 절차로 넘겨주고. 그러니까 절차를 계속 넘겨주는 거예요. 뭐한 다음에 결과 도출한 다음에 또 다시 다음번으로 또 넘겨주고, 넘겨주고, 넘겨준다. 이게 파이프라인이다. 이렇게 인지하면 좋겠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할 때 가장 좀 직관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요 방법이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이제 코드이라든가 분석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요 파이프라인을 다 씁니다. 저걸 안 쓰는 거는 옛날 방법이거나 아니면 초보자들일 경우가 그렇고 대부분은 요 방법으로 쓰니까 요거를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62페이지에 보시면 행과 열로 변환하는 게 있는데 행과 열로 변환할 때는 그냥 앞에다가 점만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데이터 다 갖고 와도 됩니다. 보통 그냥 데이터 다 갖고 와서 하면 됩니다. 보면 우리 체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고 점 이렇게 해주고 쓰면 점이 앞에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갖고 오게 쓰는데 보통 이렇게 안 쓰고요. 앞으로는 나중에는 그냥 데이터를 안 쓰고 처리해도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